자, 안녕하세요. 오늘 동지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절달력을 보시면 동지는 보통 22, 23, 뭐 이때쯤 많이 들거든요. 21일에서부터 23일 사이에 보통 이렇게 들고 양력입니다. 동지는 해가 제일 짧은 때, 밤이 거꾸로 말하면 제일, 그러니까 겨울이 지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지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밤이 제일 길고, 그래서 삿된 것, 그러니까 밤, 어둠, 삿됨,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일 극성할 때를 동지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태양이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명절, 전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태양 숭배, 그 다음에 벼락 숭배, 불 숭배, 이거는 전 세계에 다 있었고, 좀 떨어지는 데들이 예, 이게 좀 오래 남아 있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태양 숭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태양이 생각보다 일찍, 중요하기는 겁나 중요한데 생각보다 일찍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벼락신이나 이런 쪽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얘가 규칙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두려움이나 안 그러면 인간이 공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는 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뭘잘 모르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나름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 그 다음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경험한 게 적기 때문에 발전력에 더 많은 무게비중을 두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대화 패턴을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젊은 사람들 이야기고, 어떻게 바뀔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 그나마 사람이고, 뭐88 올림픽, 그다음에 뭐 대전 엑스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그냥 존재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해방 얘기하고 있겠지. 이승만 때,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 뭐 서거,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현생을 살면서 다음 생을 구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좀 깝깝한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깝깝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올림픽이 엊그제 같다. 아, 주변에 있어. 엊그제 갔다. 야, 엊그제가 30년도 더 됐어. 30년도 더 됐어.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한 것이 많고 안정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고 변화의 여지를 줄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보수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거가 많이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에 대한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 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 알수 없음에 대한 부분은 다 두려워해요, 인간이. 예. 그리고 영원히 인간이 알기가 어려운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 패턴으로 하면 그게 위력적이라도 큰 그걸 못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장마, 태풍, 우리도 이게 반복적 패턴들이 있거든요. 물론 똑같이 오진 않지만, 거진 정해져서 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뭐 태풍신을 믿고, 이런 거는 별게 없거든요. 그리고 불규칙한 거, 벼락, 이런 거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왜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그게 이제 뭐 높은 곳에 있으면 그렇고, 금속성을 가지면 그렇고, 우리가 이게 딱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랜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심하고, 그쪽 신앙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우스, 제석천,
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여호와나 이런 것도 원래 시나이 산에 화산신 뭐 이렇게 출발한다 이러는데 벼락신의 성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랜덤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하지만 너무 패턴이 일정하지. 그런데 저, 뭐야, 남미에 잉카, 뭐, 마야 이런 데서 했었던 건 되게 재밌지. 그거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쓰지 않으면 태양에 떠오르지 않는데. 야,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안 써도 떠오르는데. 걔네는 계속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죽이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대. 그 죽여갖고 사람 심장을 꺼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태양이 떠오른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거는 하루 까먹어도 뜰것 같은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에 뭐가 산다, 뭐 달에 토끼 살듯이 뭐 이렇게 하는 종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달을 천국과 같이 여기는 그런 것도 있었고,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지금은 짝소리도 없죠. 아니, 핸드폰으로도 달이 보이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광학 중 100배 이러면 핸드폰으로도 달 분화구가 이렇게 보이는 시절이 됐는데, 거기에 살긴 개뿔이 뭘 사러. 살면 지옥이지.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 그래서 그런 식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신은 생각보다 일찍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센 신에서 일찍 탈락을 해요. 그렇지만 태양이라는 게 농사를 짓는 데서는 뭐 워낙 중요하잖아요. 유목에서도 태양은 중요하겠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풀도 해가 있어야 자라지. 그리고 추운 데는 추운 데니까 태양이 필요한 거고. 뭐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양이 절대권이지. 이 인류 문명에서 절대권이지. 그래서 태양 숭배는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다 깔려 있고. 그래서 오늘이 태양이 부활하는 날, 동지가 태양이 부활하는 날. 여기 동지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2일.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양력입니다. 동지, 하지, 입춘 이런 거는 양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동지시가 올해는 59분이에요. 0시 59분. 그래서 날짜 바뀌자마자 바로 그때가 기점이에요. 입춘에도 입춘시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에도 하지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요때 딱 바뀐다. 그때 시작된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올해는 아마 코로나로 취소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게 이제 제아의종 치는 게 있잖아요. 제아의종을 시간 맞춰서 딱 치잖아요. 그게 새해를 알리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코로나로 저는 취소됐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황상. 지금 여기서 동지시라고 하는 것도 그 제아의 종 치는 그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밤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 그래서 연말에 그런 거 있잖아. 쓸데없이 더럽게 하지, 사람들. 그거 있잖아. 뭐 괜히 뭐 0시가 되면 뭐 여기 폭죽도 터뜨리고 이러면서 문자 보내는 놈들이 있어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뭐 이러면서 그뭐 카드 같은 거 야리한 거 썩을 놈이 그렇게 성의가 있으면 진작에 하지. 그거 뭐 맞춰놓고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뭐 동시에 뭐쫙 보내는가 봐. 그래서 그런 거 오잖아요. 대도 않는 거. 그래서 뭐 복을 받으라는 둥뭐 네가 복줄 능력이나 있냐? 내가 너보다 복이 많은 것 같다. 씨.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의미부여라고 하는 거지. 상징과 의미부여.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인류 문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거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 뭐 이런 거다 마찬가지죠. 의미부여.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식을 하나, 그냥 사나, 뭐 그렇게까지 큰 현실적인 차이는 없잖아. 하지만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맺어주는 거죠. 관혼상제례라고 하는 건다 의미부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부여. 그렇게 해서 한 단계를 끊어내고 그 다음 단계로다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장애 전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의미부여와 상징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동지가
이제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부활하죠. 태양은 이때 무조건 부활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없어져도 지구가 먼저 없어질 거다. 태양보다는. 태양보다는 지구가 먼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부활하는 것 때문에 이때 부활의 명절이 되는 거고, 한 해의 시작,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때는 실제로 이때를 설날로 정했었고, 동지가 설날인 거예요. 그래서 시무식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이제 동지를 아세, 작은 설이라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양력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음력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요즘 달력처럼 양력판이 아니고 기본판이 음력이고, 그 다음에 양력이 지금 우리 음력이 붙어있듯이 붙어있는 거지, 밑에. 그래서 양력이 움직여요. 지금은 양력이 안 움직이고 음력이 움직이고, 예전에는 기본판이 음력판이었기 때문에 양력이 움직입니다. 양력이 움직여. 마치 지금 우리가 설이나 추석,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이 움직이듯이.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그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누구한테, 내년에 설이 언제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 다 대충 비슷할 거예요. 달력 나오면 그런 거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설 지나고, 정월 대보름 지나고 나서, 제일 좀 한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일정 뭐 조율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양력이 움직이니까, 음력판에서 양력이 움직이니까 이게, 상에 들 때도 있고, 중에 들 때도 있고, 하에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지금은 12월인데 이게 음력으로 치면 11월이 돼요. 11월. 그래서 12월 상순에 들 때도 있고, 상은 1에서 10일까지, 1일에서 10일까지, 중에는 10에서 20일까지, 10일에서 20일까지, 그 다음에 한은 뭐 2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10시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 들으면 애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나이를 한 살 빨리 먹어서 애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애동지. 그 다음에 늦게 들면 이제 노인들이 한 살을 덜 먹, 이게 설이라고 봐서 그래요. 이게 설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노동지. 중간에 들면 그냥 중간이라고 그래서 중동지. 뭐 이렇게 예전에는 했었고. 그래서 팥죽을 먹으면 그게 이제 무슨 한 살 더 먹는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력설에 한 살을 먹고, 그 다음에 양력설도 또 따지니까 양력설에도 한 살을 먹고, 동지 때 한 살을 먹고, 입춘 때 한 살을 먹고, 입춘 때 띠가 바뀌어요. 입춘 때 띠가 바뀌어요. 띠는 입춘 때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입춘 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춘이 설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다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왕조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사실은 이거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뭐 조선까지는 이게 기준이었겠지요. 그죠? 음력설이 기준이었겠지요. 그래서 달력을 동지 때 나눠주잖아. 이게 설이니까 달력을 주는 건데, 그 풍습인데, 제가 얘기하잖아. 동지 때 달력 나눠주면 이제는 지금 망하지. 예전에는 달력이 귀할 때, 아니, 여기 지금 동국세식이 제가 갖고 나왔는데 여기 달력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새해 첫날에 달력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풍습이 뒤에까지 내려와서 일부는 잔존하고 기준이 음력으로 바뀌어, 음력설이 기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습은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12시간, 우리가 하루가 12시간, 그 다음에, 60분,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 진법 체계거든요. 그래서 12지라고 하는 황도 12궁에 근거한 12지 진법일 거고, 60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근거하는 60진법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기원 전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십진법입니다. 십진법. 십진법. 그리고 그런데도 이것들이 잔존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아니, 도량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희 어렸을 때부터 뭐 미터법이나 이런 걸로 다 통일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주변에도 도량형이 막 섞여 있어요. 아직도 과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 개념이 더 익숙하고 아니 그렇잖아. 미터법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평 개념을 쓰고 그다음에 TV나 안 그러면 모니터 살 때는 인치 개념으로 쓰고 그다음에 거리 같은 거 요즘은 뭐 거리는 그렇게 안 쓰지만 리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명암판 반명암판 이 짓을 하고 아니 다 기준들이 도량형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살 때는 뭐 고기 뭐 방근 뭐 어쩌고 한근 이러면 이제 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가잖아요. 물론 식당에는 100g 이렇게 붙어 있지만 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량형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합리적으로 쫙 미터법으로다가 다 통일을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통일하는데 지금 수십 년이 걸려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통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때도 통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착 안 됐죠. 지금까지도 완전 정착은 안 됐죠. 미터법을 누가 만드는 거냐면 프랑스에서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가 예전에 떡상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걸 합리적으로 보통 이제 이러한 도량형들이 대부분 인체의 길이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한 촌, 마디촌 뭐 이래갖고 한 촌이 어떻고 한 치가 어떻고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 하는데 인체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씨. 그거를 가지고 도량형을 쓸 수가 있나? 배 한 필 뭐 이러면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러면 야, 내가 재면 살 때는 내가 재고 팔 때는 팔 짧으면 네가 재고 이러면 이거 남는데 벌써 딱 계산해봐도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써. 금도 근데 금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돌 이러면 금반지 한 돈씩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한 돈을 못 주잖아. 금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1g 뭐 이러던데. 아니 그러지 않아? 주면 1g 뭐 이렇게 예전에는 3.75가 한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걸 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자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안 쓰고 버티는 나라가 미국 놈들이죠. 미국은 거의 미터법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골프나 이런 거 경기 보면 뭐 몇 야드 지금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리로 하면 대충 머리로 다 계산이 날 건데 야드, 인치 이러면 우리는 개념이 이게 우리 도량형이 아니어서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골프 같은 거 이렇게 경기 해갖고 우리가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많이 저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야, 씨, 그게 얼마를 쳤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놈이 설명해 주는 놈이 그게 몇 미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러니까 몇 야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가 환산해 주면 되나? 안 해줘. 근데 아무도 불만이 없더라. 나는 저놈이 더 쳤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쳤는지는 알겠어. 눈치껏 때리니까.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한 놈들이 될까? 이랬는데 그로부터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전 국민이 다 치고 있어. 나만 몰라. 왜? 미국 놈이 하니까. 야,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다. 그게 무슨 태국 사람이 막 그렇게 했잖아? 벌써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미국을 안 지켜도 세니까 딴 나라가 맞춰주는 거야, 거꾸로. 전 세계 표준을 지네가 안 지켜. 그래도 맞춰줘. 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보면 그러니까 센 놈은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대놓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해.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다 바뀌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아예 안 바뀐 거죠. 그래서 12달, 그 다음에 30일, 한 달 30일, 뭐 이런 것도 안 바뀌는 거죠. 이거 예전에 노력했었습니다. 이거를 한 달을 뭐 어떻게 끊으려고 그랬더라? 10식으로 쫙 끊으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거 실패했죠. 우리도 도량형 뭐 이런 기준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인위적으로 있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음력설을 없애고 양력설로 다 바꾸려고 한번 시도를 했,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아, 전두환 대통령 때 시도했었네. 전두환 대통령 때 한번 시도했었고,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만 해도 음력 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 헛소리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는 걸로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유야무야, 그거 누가 뭐 어디가 맞아요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이게 비중들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알아서 지팔 지흔들고 있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준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소요였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기준을 가장 크게 바꾸면서 소요가 일어난 부분은 뭐냐면 주소, 도로명 주소, 뭐 이러면서 또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 기준들은 계속 달라지는 거고, 달라진다 그래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설문화, 입춘으로 기준으로 하는 설문화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었으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이게 주나라 때 동지가 설이라고 하는 게 주나라 때 문화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 2500년도 더 된 거예요. 그게 서주까지 치면 거의 한 3000년 된 건데, 그때 문화 풍습이 지금까지 남은 거예요. 야, 대단하지. 대단하죠. 진짜. 그렇게 해서, 요게 한 살 먹는다는 거, 그 다음 이건 더 앞이에요. 더 앞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살 먹는 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새알심이 일종의 태양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게 이제 알이라고 하는 개념. 팥은 벽사입니다.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빨간색으로 물리신다. 그게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 그래서 물리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새알이라고 하는, 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하나는 태양. 딱 봐도 태양이죠. 그래서 제가 동지 팥죽에 그 자꾸 밥 넣어먹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동네는 자꾸 밥을 넣어서 먹고, 아유, 그게 좀, 그러니까 주식하고 섞인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때 주식하고 섞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는 그게 팥만 들어가고 새알을 이렇게 뭐 나이 수대로 먹는다더라 하는데, 나이 수대로 먹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못 먹어. 이미 먹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나쳤지. 그래서 이게 태양이라고 하는 거고, 알이라고 하는 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그다음에 이게 깨끗한 부활, 탄생. 예,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이 한반도의 조상들은 다 알 출신이지. 알 출신. 그래서 뭐 박혁거세도 그렇고, 그 다음 뭐 김알지도 그렇고, 뭐 이게 다 대부분 알 계열이잖아요. 그게 외부로부터 차단된 깨끗함. 그러니까는 더러움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왔다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들어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들어오죠.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동지, 로마 동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예수가, 그게 제가 전에도 그런 영상을 찍으니까 누가 뭐 댓글에 뭐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달아놨던데,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 정도 인물을 당시에 기록해 놨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완성자로서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가 온 걸 기점으로 해서 서기를 따지는 거예요. 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님은
입적, 그러니까 열반, 돌아가셨을 때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가 부처님 태어나실 때가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단기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나라를 만든 때를 기점으로, 국가를 건설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단군이 단기 1년에 단군이 태어난 게 아니고 국가가 단군이 국가를 만든 게 그 시점이기 때문에 당군은 그 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주몽이 고구려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제위에 오른 거야. 그 시점을 정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점들이 다 달라. 다 달라. 근데 기독교는 예수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슬람이나 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보지만 신으로 보기 때문에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들도 잘 기록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게 이제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고 가정하면 유력한 게 기원전 3년이나 기원전 4년 사람일 거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들도 이게 기준점도 없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마가 기독교를 빨리 공인해서 그게 좀 정리가 되게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 318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기원 전후쯤에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300년 뒤에, 그러니까 300년이면 무신장 뒤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구미호가 펄쩍펄쩍 뛰어다닐 때가 영정조 시대이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0년, 300년 전 얘기야. 300년도 채 안 된 얘기야. 그래서 이게 318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을 하기 때문에 300년이면 지금 현대에서부터 300년 전하고 그 시절에서 300년, AD 300년에서 300년 전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시절. 이게 조선 후기 때 이런 약들을 지금 팔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얼마나 미개할 텐데. 그래서 한 300년 저렇게 지나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거고 존재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야, 신들이 대부분 그래.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슈나, 신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그런 대상이거든요. 예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캐릭터예요. 크리슈나, 라마 이런 거 부처님보다 유명하다. 인도에서 부처님보다 유명하다. 그리고 요번에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이 주연한 그 길가메시, 그게 수메르 문명에서 제일 유명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막, 진짜 그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왜? 야, 구라를 쳐도 어떻게 이렇게 세게 구라를 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옛날 사람 믿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구라가 약해. 보통 그런데 신화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 보면 전 우주를 대상으로 들었다 놨다 해. 그리고 그걸 계승하고 있는 게 마블 같아. 마블도 요거 한번 하면 전 우주 바위 날라간대잖아. 야, 장난해 지금. 근데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구라를 쳤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구라 안 쳐요.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구라가 훨씬 셉니다. 일본만 해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 그리고 구라가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사실 유교에서 괴력난신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괴이한 거나 신기한 거나 뭐 이렇게 신이한 부분에 대해서 답 안 나오는 거, 합리적으로 답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어.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도 그렇게 변신을 하고 댕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로마나 이런 데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나? 로마가 그렇게 합리적이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개판이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절대 걔네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들이 횡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과 상대하는 또 다른 구라 유형이 나오는 거지.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도 유명할 수 있어. 헤라클레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는 저 신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못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당연히 존재했을 겁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떤 문화적 흐름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존재해야 될 필연성이 있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불교 안에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대놓고 말을 못 하겠는데 있어 있어. 다 있어. 많이 보면 이게 다 안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게 380년이에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언제 공인되냐면 372년이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참 까마득한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가 기원 전후에 죽었다고 가정하고 살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300에서 한 350년 정도 지난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정리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그거는 나에 대한 기록을 누가 정리하는데 300년 뒤에 정리해. 그럼 당연히 거기에는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강력해. 그래서 왕이야 뭐 이러면 상황이 좀 달라요. 거기에는 기록들이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오래된 기록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들이거든요. 옆에서 바로 기록한 사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면 바로 그냥 속기사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관이잖아.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물론 그 사초가 1차 자료인데 그걸 정리해서 거기서 추려서 약간의 거기도 가감이 들어가요. 들어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은 이렇게 접해서 막바로 기록한 자료들이고 사실 그 외의 자료들은 사실 믿기는 좀 100%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록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제일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분이 대화를 해요. 선사 두 분이 대화를 해. 근데 기록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럼 한번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 그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느냐? 안 남아요, 대화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랑 대화해봐. 몇 줄이나 남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 기록했을까? 이 사람이 기록했을까?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기록을 안 합니다. 특징이. 우리 같이 이제 찌리한 사람이나 맨날 책 쓰고 이래갖고 내가 기록하고 있지. 잘 나가는 사람은 딴 사람이 들은 거 가지고 기록해준다고. 아니, 그렇다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 책 써? 잘 나가는 사람 책 안 써. 왜? 책을 만들어주지. 이렇게 떠들면 만들어주지. 우리는 내가 다 자빠져가지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 왜? 거지 같으니까.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내 생각이 정확하게 그 기록 안에 투영돼 있어요. 밑에서 만들어주잖아?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오류의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왜? 편집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하고 내가 들어서 이걸 기술해 주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우리 그런 거 봤었잖아. 뭐 배너 영화 뭐 이런 거 봤었잖아. 그 검투사에서 잡혀가가지고 그 사형당하고 이거 뭐 칼 맞고 이러던 시절에서 뭘 기록들을 제대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예수 자체가 로마에 애속돼 있었던 유대인이 그 예민이잖아. 요즘으로 말하면 집단 전체가 이쪽에 종속돼 있는 노예 비슷한 이런 집단이었잖아. 그러니까 호구조사한다고 오락하면 오고 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그거지.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그거 있잖아. 왕이 나셨도다. 왕이 마구간에서 나네. 도대체 무슨 왕이 마구간에서? 고주몽. 아, 고주몽도 비슷하긴 하네. 그러고 뭐 버려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왜 신이 굳이
피조물하고 뭘 어떻게 해서 애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 아니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 식의 신화 구조가 그 당시에 있었지. 그게 제우스지, 제우스. 제우스는 여자를 안 가리지. 뭐 처녀는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한 여자는 안 되고가 아니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걔는 굉장히 관대해요. 평등주의자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자입니다. 뭐 갔다 왔든 뭐 처음이든 아니면 뭐 유부녀든 관계가 없어. 제우스는 관대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평등한 분이에요. 신이네. 신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그거를 참 모르겠어. 그게 저게 가능한 설정인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뻐꾸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야권인데, 그게 중세에 있었던 초야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마리아는 뭐 동정녀다, 뭐 어쩌고 어쩌고. 왜냐면 또 그게 한번 이렇게 또뭐 해가지고 몰라. 그래갖고 하면 너무 또 신의 위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바꿔도 신의 위계는 떨어져요. 왜냐면 남편이 있어서 또 중국 같은 경우 이게 뭐 마라이가 좀 워낙 추잡스러운 얘기라서 자세하게 말을 못하는 건데, 중국은 황제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부인 말고 첩들이. 그래서 그게 뭐 몇천 명에서 막만명막 이렇게도 올라가거든요. 시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나서 황제가 죽으면 그 첩들은 전부 다 절로 갑니다. 중세 시대 때는 다 절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절을 만들어, 정업사 같은 특수한 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가 이걸 머리 깎아가지고 비구니로 만들어서 넣어버리지. 그리고 못 나가요. 이게 좀 같은 연구입니다. 왜못 나가냐면 얘네가 대부분 얼굴로 들어온 애들이거든. 비주얼 갑이거든. 근데 걔네들을 황궁에서 내쫓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겠지. 왜냐면 젊은 애들이고,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황제인가? 이런 생각, 황제의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지. 황제랑 내가 같은 레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황제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 뭐 이런 거? 그러면 황실의 권위가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고. 못 나가게 한다고. 물론 그래도 얼굴이 너무 이제 이쁘면 저렇게 밀어놔도 그 광채가 숨겨지지 않는다더라. 머리빨이 아니다더라. 머리를 밀어도 이게 막 나오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측천무잖아. 그게 측천무잖아. 그래서 당 태종의 이제 첩으로 들어가 가지고 당 고종 이치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지낸다고 가가지고 빼오는 거잖아. 그게 측천무. 중국 500명이 넘는 황제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 성실 황제 측천무잖아. 그러니까 압도적 비주얼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자나 남자나 이게 머리를 밀면 거의 비슷해요. 뺑기 지우고 머리 밀면 다 형님 소리가 나와. 형님, 이렇게. 근데, 아니, 이런 경우는 화장을 못 해요, 당연히. 이게 명복 빌고 있는데, 선왕의 명복을 빌고 있는데, 무슨 화장이 가능하겠어. 그리고 밀었잖아. 그 상황에서도 눈이 돌아갈 정도면, 야, 그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양귀비보다 세지 싶은데, 측천무가. 비주얼로는. 양귀비는, 당현종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였는데 이렇게 땡겨. 몰라, 아이씨. 당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황금기 때한 명은 아버지 첩하고 살고 한 명은 며느리하고 살고. 야, 이게 씨. 무슨.
이런 개판이 있나 싶기는 한데, 그때는 근데 유교 시절이 아니고 유목문화라서 가능한 거예요. 유목문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유교가 작동하고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지금 민가로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살아. 황제 권위가 진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 남편이 묵수 요셉이 있잖아. 그러면, 그리고 그 동생 얘기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있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권위를 어떻게 그걸 확보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꾸 그 동생 얘기들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복동생이지. 어떻게 보면. 동복동생이지, 뭐 이복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들, 예수의 동생들에 대한 것들을 지우려고 하잖아. 그 권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기본적인 설정에서는 사실 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설정인데, 그걸 극복하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부상을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318년에 공인하면서, 그렇게 해서 반전을 깨했지만,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앙,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 구조들과 충돌하면서 로마가 더 빨리 무너져요. 이게 종교나 이런 거 함부로 건드리면 더 빨리 무너져.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결국은 골로 갔고, 그 다음에 예수가 300년 뒤에 공인이 되니까, 300년 뒤에 공인이 되니까, 당연히 생일을 모르죠. 생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로마의 그 당시 동지를, 동지가 큰 명절, 전 세계적으로 다 명절이에요. 이 동아시아만 명절이 아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크리스마스는 동지. 우리 동지. 그리고 왜 며칠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로마하고 우리나라하고 위치가 다르잖아. 지구 안에서 위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지. 그런데 더 앞부는 그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기적이 발생. 야, 그거 동지 기적이잖아. 동지 기적. 그날을 예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생일을 모르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조금만 네이버 같은 데만 찾아봐도 다 그게 로마의 동지를 기점으로 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태양의 부활이니까. 태양의 부활이니까 동지하고 맞췄다. 이거는 뭐 그냥 기본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게 무슨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잡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다 널리 알려진.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적이 발생할 수가 없어. 그때가 진짜 예수 생일이면 크리스마스 기적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그건 신성한 날이니까. 하지만 로마 동지인데 동지 기적이지, 그러면. 동지 기적. 이거 무슨 개풀써 먹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중동이라서, 중동이라.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개구라라니까. 그래서 내가 개구라라고 했더니 누가 그렇게 해서, 요즘 가끔 중동에도 눈이 와요 이렇게. 야, 그거는 제대로 쌓이는 게 아니고 잠깐 스쳐가는 거야. 그리고 그 기상 이변 때문에 그래. 그 기원전후 예수 살때그 동네 눈안 왔을 걸.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다. 예,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다 유럽식 생각이에요.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눈 오고 하면 그거 상태 안 좋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난방 같은 걸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상태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쩌네 지랄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날 춥고 있지, 눈까지 와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인식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 자, 동국세 시기, 뭐, 열량세 시기, 경도잡지,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동지를 아세라고 한다. 작은 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팥죽을 먹는다. 뭐, 하는데 되게 웃기는 게, 시조 사당에 제사를 지낸다. 이,
이 얘기는 주자가래나 이런 데도 나옵니다. 왜? 시작이니까. 태양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시조신에게, 그러니까 시조 조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당에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는 거고, 형초 세시기, 이게 초나라 때 세시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씨, 또 공공씨예요, 이게. 공공씨의 못된 아들을 하나를, 그러니까 초나라면 남방 쪽입니다. 강남 쪽, 중국의 강남 쪽. 거기 기록에 보면 공공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또라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동짓날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대. 질병 귀신이 됐대. 전염병 귀신이 됐대. 역질 귀신이 됐대. 그랬는데 이놈이 팥 공포증이 있다네. 말 딱 들어봐도 아닌데, 그지? 팥 공포증이 있대. 그래서 팥죽을 써먹으면 이놈이 안 된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죠. 여기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문화사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이제 바로 들어오죠.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형초세시기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형초는 초나라, 강남 초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초나라에 왜 이 얘기가 나오지? 공공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이 공공씨 계열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동이족을 공공씨 계열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하고 오히려 관계되는 건데, 남방의 초나라라고 설정을 해놓은 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역질 귀신이 있는데 이놈이 생전에 팥을 무서워해서 동짓날 팥죽을 써서 이 역질이, 병이, 전염병이 안 생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겨울에 이제 추우면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잘 안 생기고, 겨울이 따뜻하면 전염병 생기고, 뭐 이런 것과 연결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아구가 맞는 설화가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이제 지귀설화라고 그래가지고, 지귀설화라고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을 사랑한 어떤 직이라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 예. 들어봤어요? 아, 몰라? 선덕여왕 빠예요. 그래서 선덕여왕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묘사라고 하는 선덕여왕 때 저 옥문지 옆에 지은 절이 있어요. 영묘사를 저는 뭐로 추정을 하냐면 저게 이제 왕실 추모 사찰. 신령하고 묘하다 이렇게 쓴 걸로 봐서 왕실 추모사찰이었을 걸로, 그러니까 왕실 조상들을 모시는 추모사찰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선덕여왕이 이제 행차한다 하니까 지휘가 나가서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덕여왕이 이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왕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뻤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왕첩들이 대부분 이제 피가 좋기 때문에, 비주얼로 뽑히기 때문에 본부인 자식은 별볼일이 없었을 거고, 그래서 첩자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주보다는 옹주가 이쁠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부인은 대부분 정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얼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신라 때는 아마 비주얼이 별 그게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걔네는 종내혼을 하거든. 그러니까 친척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비주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 이 판은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왕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여왕이나 공주에 대한 환상이 있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뻤을 거야. 뭐 이렇게. 백설공주가 이쁜 게 아니고 이쁜 건 신데렐라가 이뻤을 거야. 신데렐라는 비주얼로 들어가잖아. 길거리 캐스팅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압도적 비주얼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공주가 이쁘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약간 환상을 갖고 있어. 환상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면서, 아, 공주도 그냥 공주일 수 있구나. 공주라고 해서 더 비주얼이 높을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뻤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선덕여왕하고 논문도 여러 편 썼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이뻤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선덕여왕이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덕여왕 아버지 진평왕이 재위 기간이 한 60년 돼요.
60년인가 한 50몇 년인가 뭐 아무튼 겁나 길어. 그래서 선덕여왕이 제위에 올랐을 때 제위가 16년 동안 제위에 올라가는데 제위에 올랐을 때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삭은 상태, 비주얼은 삭은 상태에 벌써 올라간 거야. 그래서 직위는 선덕여왕한테 낚인 거예요. 여왕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낚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었지만 결국 못 만나게 되고 선덕여왕이 그 영묘사에 행차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위가 앉아서 계속 기다렸대. 사생팬이니까 올 때 한 번만 보려고. 요즘 애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 연예인 뭐 공항에 와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잖아. 날 세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잠깐 잠들어. 그때 선덕여왕이죠.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잖아. 너무 그죠? 그랬는데 선덕여왕이 직위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직위가 얼마나 사생팬이면 불구 댕겼는가 봐. 허경영인가? 허경영이 뭐 예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 뭐 결혼했었다 뭐 이런 얘기했다 잡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위가 아무튼 뭐 그래서 선덕여왕이 저놈 졸고 있는 놈 저거 뭐야? 이랬더니 제가 직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대.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와서 약간 로맨틱해. 그 할매인데 할매가 와서 자기 팔찌를 빼가지고 놔줬대. 그리고 갔대. 근데 직위가 자다가 나중에 깨보니까 이게 있는 거지. 이게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자책이 드는 거예요. 자책이. 그래서 안에서 심화가 일어서 몸이 불타하게 죽었대. 저는 이게 뭐냐면 자연발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이 몸 안에서 불이 나서 타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대부분 수분이 한 뭐 70% 예를 들면 어린애 같은 경우는 뭐 한 80, 90%까지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은 한 50% 수분은 없고 건더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자연 발화 현상이 생각보다 저도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어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수분이 많은데 안에서 불이 나는지는 되게 재밌는데 좀 복잡해.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걔가 죽어서 걔가 불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니면 막 불을 태워. 불을 태워. 그래서 그 이제 뭐 저 뭐야 지프로다가 이렇게 금줄 같은 걸 묶어놓으면 얘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팥을 또 약간 두려워해가지고 팥 쪽은 못 가. 요거랑 지금 아구가 맞는 거야. 굉장히 재밌어. 이런 거 다 내가 생각해내는 거라고. 공공씨라고 하는 것도 동이 쪽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팥을 무서워했다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날 달력을 준다. 달력을 준다. 라고 하는 거가 있고, 달력들을 나눠준다. 지금 뭐 나눠주면 다 망하는 거고, 이제는 요즘은 일찍 나눠줘야 되고, 일찍. 근데 이게 음력으로 말하면 11월 달이니까 달력을 줘도 돼요. 지금 양력으로 12월이 돼서 그렇지, 동지는 원래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을 그때쯤 주면 괜찮지. 11월에 달력 나눠줘요. 그럼 괜찮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조의 아전들은 각기 벼슬하는 집으로 가서 자기가 고신을 써준 사람이 새로운 군이나 현에 수령으로 나가면 당참전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나로 인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삥을 뜯는다. 삥까지는 아니고 그냥 담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인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태양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지금 시작 의미. 그 다음에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벽사하는 게 뭐가 있었는가 봐. 벽사하는 게 있었는가 봐. 그래서 뭐 계피산초 뭐 꿀이나
뭐 설탕 이런 것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계피산초가 들어가면 저게 벽싸움입니다.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그게 이제 강한 향신료를 통해서 삿된 것을 물리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피는 향도 강하지만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다 삿된 걸 물리치는 팥죽, 계피. 계피는 다 인도 쪽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산초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삿된 걸 물리치는. 팥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삿된 거 아마 삿된 게 들어올까봐 막 겁나 이렇게 물리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전통에 보면 절이나 이런 거 기둥 보면 전부 다 팥색, 팥죽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지라고 하는 건 태양의 부활. 그리고 우리는 이 동지가 우리 동지가 하나 있고 로마 동지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설이었었다더라. 그래서 한 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동지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더라. 뭐 이런 쌉소리가 있다. 계속 전해지고 있다더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이를 먹는 기준을 요 네 가지로 잡는다더라. 네 가지로 잡는다더라. 그리고 동지 때는 그래서 팥죽이 동지 시에 지금 오늘 올해는 59분, 0시 59분. 그래서 22일 0시 59분에 팥죽을 주변에다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문이나 이렇게 집 주변에다 뿌리면 모든 사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한다더라. 그리고 그 범접하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역질 귀신하고 불귀신이에요. 역질 귀신과 불귀신. 겨울에 난방한다고 불 잘못했다가 지금 말고 예전 얘기에 예전에 난방은 두 가지 방식이잖아. 하나는 밑에서 떼는 거 아궁이 같은 거, 하나는 화로 같은 거거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초가집 뭐 이런 거면 잘 난리 납니다. 그때 불 나버리면 자기 집만 타는 게 아니고 그 초가라고 하는 거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한 마을 전체가 타는데 난리 난다 진짜. 한겨울에 집이 불탔어요. 보험 해야지. 보험금 타야지. 야, 딱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경각심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조금만 잘못 지나면 역병이 돌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더라. 그러니까는 겨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게 질병과 관련된다더라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 뭐 하냐면은 이렇게 논이나 밭자락을 태우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산불 날까 봐 못 하는데 그거 태우고 그 다음에 저거 뭐 나무에다가 저런 거 감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지는 하고 있었어. 그리고 겨울에 안 추우면 이 전염병이 창궐한다더라. 그 얘기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어서 이 팥죽을 통해서 불과 역병,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동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독교 얘기도 했고 그리고 동지씨가 꼭두새벽이라더라. 59분이라더라.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팥죽도 뿌려야 된다더라. 라는 정도. 집에서 이제 팥죽 먹기도 전에 뿌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다 팥죽을 쓸 수가 없으니까 팥을 삶아서 팥을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 정도를 한 줌도 안 될 정도를 그냥 물 조금 넣고 삶아서 그 물을 뿌리면 돼요. 그 팥죽까지 필요 없고 그 물 자체를 뿌리면 돼. 그리고 그거 뿌리는 건 훨씬 더 쉬워.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맑아가지고 마르면 남지 않아. 팥죽은 아무리 어떻게 해놔도 다 남아. 그래서 그런 팥물을 뿌리면 돼. 팥물을 뿌리면. 자, 오늘 이렇게 동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